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위와 더불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8월 19일 음력으로 경자년 음력 7월 초 하루옵니다. 오늘의 법문 강의 주제는 백중 기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백중은 7월 7석과 더불어 1년 2020년 24절기 중에 금년은 가파른 코로나19와 더불어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칠석백중이라는 것은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부처님의 진리와 음양오행학적으로 지구와 우리 인류의 생체리듬에 대한 그런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는 부처님의 진리에서 보면은 생체 리듬적으로 태어나서부터 한 살이 되기 전에 3일이 있고 또 100일이 있고 1년이 있고 100돌이 있고 7살이 있고 그렇게 하여 성장되는데 남자는 여덟 숫자로 나가는 것이며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일곱 숫자로 나가서 남자는 2, 8, 16 되면은 16살 되면은 생체 리듬적으로 발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고 여성은 2, 7, 14 되면은 월경이 시작되는 것이며 여성은 77은 49 되면 폐경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남자는 88, 64 되면 발기가 되지 않는 생체 리듬적인 있듯이 7 숫자와 8 숫자로 가듯이 음양 오행학적으로 불교는 과학적인 종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도 7자로 나가는 것이며 죽어서도 77은 49, 49일 되면은 거의 자기 업에 의해서 새로운 생을 받든지 지옥아귀 축생 어느 곳에 다시 태어나든지 그렇게 점쳐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큰 스님의 도력과 부처님의 법력으로 그 영혼과 혼백과 영가를 천도화해서 바른 길로 가게끔 인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며 천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서 감기나 몸살을 들여서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불안해합니다. 몸에 병이 있고 자기의 어떤 그런 것. 그럴 때 어른들이 손을 만져주든지 이 말을 써주면 마음이 편안하게 되는 것이며 커다란 중병에 걸려 있을 때 큰 스님이 오셔서 염불을 해주거나 금강경을 독송해 주거나 축원을 해 주거나 그 신도님을 위로를 하면 마음의 안위를 갖는 것과 똑같이 영혼의 자리에서 혼백의 자리에 혼력의 자리에서도 그러한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서도 그 어린애가 잘 자라게끔 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기도를 모시는 것이고 돌아가셔서도 그분이 돌아가시면 몸이 없기 때문에 혼력혼백이 방황한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정법 안장에 부처님의 진리를 가지고 금강경을 독송해 주는지 주문을 독송해 드리는지
훌륭한 백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길로 가게 된다. 그러한 도리가 천도이면서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이 매년 칠석백중 기도인 것이며, 이때는 마침 매년 동안거 한거 있어가지고, 동안거는 정월 보름에부터 10월 보름부터 정월 보름까지 3개월 동안 수행하는 것이며, 한거는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 3개월 동안 선방에 앉아서 스님들이 수행하는, 이 수행하는 스님들의 가피와 염력과 힘으로 같이 영가를 천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금생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부처님 제세시에 목련존자가 자기를 낳아준 어머님의 지옥고통을 신통제일의 목련존자가 부처님께 이어주어서, 그러면은 백종 때 너희 어머니를 큰 스님들의 대중에, 100명의 대중에 100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그 힘으로 너희 어머니를 구제할 수가 있느라, 화탕노탄 불꽃 지옥에 모든 그러한 음식을 봉양해도 불로 화해버리고 잡술 수가 없는 자기 어머니의 그 지옥고를 보시고선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부처님의 가피로 그 자기 어머니를 제도했다는 것은 신통제일의 목련존자 부처님 제세시에 했던 것에서부터 유래되어요. 이것을 도연이라고 합니다. 도연이란 말은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을 현상을 얘기하는데,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은 물구나무서기와 똑같이 바로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효사상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자기의 조상을 모르고 부모님을 모르고 자기의 뿌리를 모르고 이러한 사람은 모든 일이 잘 될 리가 없으며 우주실력으로 맞지 않는 것입니다. 5천년 역사 속에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러한 효사상에 대한 DNA와 조상에 대한 뿌리를 지키는 이러한 국민정신을 가지고 있는 민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25 시대에는 이시조선 500년 동안에 있어서는 3년 동안 묘자리 옆에 비린 것이나 음식을 잡수지 않고 면모도 하지 않고 조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시모하고 시봉하는 그러한 역사가 많이 있으며, 우리나라의 정조대왕의 이러한 효사상, 그에 많은 훌륭한 분들이 효사상이 있고 그 전통과 맥을 이어서 저는 매년 강원도청 총무과에서 강원도 선행도민 시민봉사상을 하는 시민 그 심사위원으로서 금년에도 효행상을 이제 심사를 해서 원주에 계신 분으로 이제 심사를 해서 지난 강원도민날에 표창을 하는 그러한 매년 강원도민 효행상을 봉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국민은 이러한 효행사상, 효사상 이곳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유불선 삼교에 대한 이런 그 종교적인 가치 속에서 뿌리가 어디냐, 성씨가 어디냐, 산소가 어디냐, 어느 집안의 몇째 아들이냐, 그 가업이 어떤 것이냐, 이것을 따지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며,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효행상에 자기 어머니가 더 오래 사셨으면 하는데 고기를 그갈 수 없어서 자기의 엉덩이에 있는 살을 칼로 도려가지고 그것을 냇가에 가서 이렇게 씻어가지고 그 흐르는 물이, 흐르는 피가 강물을 적셔서
계속 가서 그것을 임금님께서 보시고 아주 그 후한 상을 주며 효행상을 주어서 그 어머니는 그 고기를 자기 아들의 응대기 살인 줄도 모르고 잡수고 연맹했다는 그러한 것이 있으며 또 자기의 부모님이 피가 모자라서 그 하니까 자기 엄지 손가락을 해가지고 피를 한 방울씩 지금 같으면 이제 병원에 가서 수혈을 할 그런 형인데 해서 수명을 연장하게 하는 이런 것이 우리 한국 민족 고유의 효사상입니다. 그렇지는 못할더라도 자기가 어떤 곳에서 태어났으며 자기의 부모님이 누구며 진자를 마른 자리 부모님은 조상들은 자기가 나이가 80이 되고 90이 되더라도 항상 어린애로 보면서 이렇게 차량을 조심하게 하게끔은 항상 기도를 모시고 아들과 자기의 권속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기도하며 산정이 되면 부모님의 그러한 기일이나 조상의 기일을 망각하고 있는데 그것만은 우리 동양 고유의 전통 민속이면서 전통 사상인 것이며 이것은 효사상만은 우리가 증장되어야 되고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근본 효행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자기 조상과 뿌리를 찾고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님의 산소를 찾고 이런 것은 가장 인간으로서의 근본적인 그런 도리 아니겠습니까? 그럴 것을 고양시키고 부모님의 은혜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는 부모 은중경을 독송을 하고 부모와 조상들에 대한 것을 이날 하루만이라도 생각하면서 부처님의 정법대로 살아가는 그럴 때 그 집안과 그 가족과 그 지역과 그 국가가 그 인류가 올바른 그런 생사관을 갖고 사생관을 갖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에 부처님의 진리가 있고 효사상이 있습니다. 출가하는 스님들도 국가의 은혜가 있고 스승의 은혜가 있고 사장이 부모님의 은혜가 있고 도반의 은혜가 있고 시주의 은혜가 있듯이 다섯 가지의 커다란 은혜가 있듯이 불교에 쓰는 이 효사상만은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그렇고 옛날 큰 스님들 선사님들께서도 그러한 곳에서 수행해 왔으며 큰 스님으로 일컬어져 온 것입니다. 큰 스님들은 모두 자기가 출가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날만은 많은 음식과 많은 그러지만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웃에 있는 다니고 있는 사찰에 가셔서 유패를 모셔놓고 향 하나 올리고 꽃 한 송이 올리고 차 한 잔 올리면서 절하면서 참회하면서 바로 그 유패가 모셔져 있는 이름 석자 그 앞에 자기의 마음과 정신과 유패에 있는 홀령헌백과 마주치는 것이며 그것이 수행하는 스님들과 부처님의 도리와 진리와 화합되는 것이며 그것에 진정한 추모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많이 차리고 많은 것을 그 하는 것보다 찬물 한 잔이라도 그
영가 앞에 모셔놓고 부모님이나 조상들이 나한테 주어진 부과된 사명과 이런 것을 강조한 그런 것을 다시 생각을 하고, 그럴 때는 자기가 속해 있는 가손들과 가족들과 친척들과 지역주민들과 다시 한번 삶에 대한 것을 찾고, 무엇이 진정한 올바른 삶인가, 무엇이 부모님이 나를 낳아서 길러주시고 이렇게 했는가, 그럴 때 그 후손들도 그 집안들도 다 아 이제 올바로 성장되는 것이며, 이것이 효가 만행의 근본인 것입니다. 효는 만행의 근본이다. 큰 스님들에게서 와서 훌륭한 스님들은 다 그러한 곳에서 성장하였으며, 8천만 우리 한 민족은 항상 그러한 끈끈한 인연과 그러한 DNA와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과 여러 가지 그러한 일인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만은 자기의 생각과 주관과 정신을 바르게 잡아서 효행이, 효가 만행의 근본이다. 그러한 정신으로 살할 때 그 나라 민족과 그 지역과 그 가정과 자기가 속해 있는 것은 마장장난이 일어나지 않고, 사건사고가 일어나지 않고,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가는 것이다. 자기 어머니가 한겨울인데 죽순을 잡수고 싶어서, 죽순을 구하지 못해서 눈 속에서, 얼음 속에서 기도를 하니 눈 속에서 죽순이 솟아났다는 기적같은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고 효행을 하고 이러면은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한 일들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8천만 5천만 한국 국민들의 정신인 것이며 사상인 것이며 그런 것입니다. 그래 자기 조상을 알고 뿌리를 알고 자기 고향을 알고 자기 나라를 알고, 이럴 때 거기에 어떤 질서정연한 인간으로서의 도리가 있는 것이고 자기 삶이 있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금년 경자년 칠석백중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만의 근본인 효사상을 생각하면서 백중을 맞이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